이건 너무 야해. 배를 포기하고 뽀뽀하고 안 와, 나이키 짝퉁 그때. 뽀뽀 안 했지. 다행히 어디 있는 건데 그거. 야, 이거 이따가 찢어질 거잖아. 아, 이거 몰라. 아니 이 투정 어떡할 거야. 편하지 않은 샤워죠. 난 철들 생각이 없다. 이거부터 입구부터 딱 그녀는 구제 옷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. 몇 년 살다 보니 고맙다. 명품을 안 좋아해서. 아니,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걸 아는 걸까? 그녀는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. 그래서 나름 감사하며 살고 있다. 혹시 자기 내가 사준 거. 아, 그 나이키 짝퉁 그때. 짝퉁 아니야, 진짜. 그때 짝퉁이라 이거 2만원짜리잖아 이거. 짝퉁이라 그래, 누가 몰라. 아니 2만원짜리 산 거. 좋은 모델? 아, 저 멀리서 모자를 보고 있다. 다행히 보자. 집에 있는 건데 그거? 이거 하나면 끝났으면 좋겠다. 모자를 맨날 이렇게 많이 사. 예쁘지 않아 이거? 그냥 그 모자 하나만 사. 이 반팔까지 세 개. 반팔은 왜 사? 매장 만 원이야. 하지만 예상대로 다른 걸 고르고 있다. 내가 봤을 땐 작은데. 안 맞네, 안 맞아. 아니 맞지도 않는 걸 살라 그러네. 아까 15,000원치밖에 못 샀어. 저것도 사고 했었어. 저기 부대집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. 그만 가자. 나 붕어빵이나 먹어라. 나이 나고 찍으라고. 짝퉁 나이키에 갈아 입습니까? 다 메이커 없는 것들 뿐이라서 짝퉁이 없어. 아, 메이커가 다 없는 거지? 나 그냥 옷이야. 아, 내가 옷을 더럽게 입으면 못 찍는구나. 등은 찍어도 되지? 딱! 다 찍었어, 등. 아, 옷 좀 입어, 좀 찍게. 아, 옷을 왜 다 벗고 있냐. 야, 이거 갔다 왔으면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나 이거 안 치우면 이거 나 깐다, 발로 깐다. 새로 사온 멜빵 바지를 입어보고 있다. 나의 예상은 지금 입어보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. 앞으로는 입을 일이 있을까. 환불 교환 무조건 안 되는데 그냥 만 원은 날린 것 같다. 맞거든? 딱 봐도 안 맞는데? 이게 맞는 거잖아. 뭐. 아니 맞는 거야 이게? 그럼 맞는 거지. 이게 안 맞는 거야? 근데 너무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? 불쌍한 것 같은데? 모자도 써봐, 모자도. 이게 봐봐, 이거 치워봐. 야, 이거 이따가 찢어진 거 아니야, 이거? 뭐 원래부터 이랬어. 야, 이거 이따가 찢어진 거잖아. 아니야, 원래부터. 야, 방금 이거 찢어졌어, 빠질거렸어. 아니야. 이게 지금 옷 입은 게 다 얼마야? 여보, 이건 너무 야해. 이렇게 찍으면 안 돼. 뭐 벌써 찍어도 자기가 그냥 찍으라며.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. 어, 찍으러 때 언니가 또 찍었더니 뭐라 그러네. 이런 거 원래 2만원짜린데. 어머, 날씬해 보인다. 누가? 내가. 말도 안 쓰려고 했어. 누가? 날씬해 보이지? 아니, 뭐 위에밖에 안 찍을 거야. 옷에다 몸을 맞추다 실패한 것 같다. 이번 계기로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인 것 같다. 다음 편엔 다이어트 영상이다. 다이어트 안 한다! 배를 포기하고 행복함을 얻었다. 딱 끝.